네, 대내외 외환 시장에서 혼탁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1,140원마저 붕괴의 위험에 처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내리고 브라질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감에 따라서 해외화 가치가 떨어졌고 원 해외화 환율이 무려 201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빠르면 오늘 중으로 원달러 환율은 1,140원, 그리고 원 해외화 환율은 200원이 동시에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뉴욕 증시, 어제 중국 증시 급락에 충격이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금융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아침에 국내 언론, 특히 경제신문을 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엇갈리죠? 사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경제가 아주 좋게 나왔다, 지표가 좋게 나왔다. 근데 어떤 때에는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다 하는 이런 쪽에 엇갈리는데요. 그 문제를 좀 미국 증시에서도 장 초반에 고스란히 반영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씀드리면요.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이렇게 월요일 날 3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관심이 된다. 네. 또 말씀대로 저도 그 주요 예측 기관들의 예상치를 대서 5에서 5.5% 사이, 그다음에 그 가장 많은 빈도수가 5.2%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발표는 4.9% 나왔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중국 경제가 회복세가 상당히 부진하다. 이런 쪽은 1-4분기의 성장률이 -6.8, 2-4분기에 +3.2, V자 반등했죠. 요 V자 반등이 계속해서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최소한 그 성장률 5% 나와야 네. 그런 그 회복세가 지속된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5% 나오느냐 여부를 굉장히 중시했는데요. 예상치 5.2% 대비해서 4.9% 나오니까 결국은 워낙 그 기대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치가 4.9% 나오니까 어제 중국의 그 주가가 떨어지는 속에 하나 그 외국 자본들은 계속해서 유입되는 관계에서 위안화는 거꾸로 절상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달러당 6.69 위안대로 이렇게 고시했죠. 네. 그래서 중국에 이런데요. 중국 경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뭐 성장률 4.9% 수준은 전년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든가 그다음 미국 같은 대부분 다 전기비 대비 전년 동기보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는 우리가 회복의 그 의미를 좀 찾지 않았냐, 찾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 경기를 파악할 때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경기가 회복이냐 아니 침체냐 했을 때 보통 그 분기별 이렇게 성장률 같은 거는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이렇게 지속되느냐 이 여부가 이제 판단하거든요. 네. 전미경제연구소, 일본에서는 미국경제연구소로 이렇게 표시합니다는 MBR에서 공식적으로 경기 판단은 2분기 연속 분기별 수준은 연속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2분기 성장률이 3.2% 플러스 그다음에 3분기 성장률이 4.9% 하다 보니까 회복 속도는 좀 둔화됐지만 2분기 연속 이렇게 경기가 성장률이 이렇게 좋다 해서 경기가 중국 경제가 좋다 이런 판단이 내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시장은 예상치 대비해서 그 올라가느냐 낮아가느냐 이런 쪽이 됐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미니 그로스 샥이 되면서 중국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부양책 문제입니다. 오늘이 시한이죠. 미국 시간으로.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시한을 앞두고 하루 전에는 대체로 가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서화 작업을 통해서 마지막 날은 발표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마지막 날까지 이것이 그 이렇게 직전까지 이렇게 이것이 합의의 그 실패함에 따라서 오늘 비교적 이렇게 그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인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오늘이죠. 미국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장외 시장에서 페러리스 의장의 정향적 발언, 네. 발언인데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의 입장 이렇게 본다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공화당이 한 1조 6천억 달러, 트럼프가 이렇게 안 한다 그랬다가 1조 8천억 달러. 그리고 민주당이 축소시켜서 2조 2천억 달러. 그래서 규모상으로 보면 한 2조 달러 정도의 중간선에서 만약에 합의가 되면 네. 사실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블랙 먼데이
어제 이제 블랙 먼데이 해서 합의에 실패할 때는 블랙 먼데이가 된다 하는 이런 쪽에 국내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는 사실 오늘 미국 증시가 1.4% 3%는 이렇게 그렇게 블랙 먼데이까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마지막 시안에 극적으로 포괄적 협상 이렇게 지금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하원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네.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미국 증시에 관심이 된다고 보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는 IMF 연차청에 그 참여했던 파월 의장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네.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미국은 디지털 그 통화에 대해서 중개 주도권을 뺏긴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고 통수권자가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작년에 가장 앞서갔던 페이스북의 라브라 발행을 저지시켰던 차원이거든요. 어차피 뒤쪽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반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하되 아주 위험 요인과 이익 요인을 다 따져서 제대로 추진하겠다. 어차피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뉘앙스 보면 역시 디지털 달러 발행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시기상 문제가 아닌가 하는 뉘앙스 자체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해서는 일단 제대로 추진한다 입장에서 신중한 발언을 나왔다. 오늘 이것이 미국의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 먼저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국내 증시 입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환율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1140원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했는데 환율 흐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혼탁하죠. 네. 국내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아주 혼탁한 뉴스를 보면 굉장히 혼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 경제의 실상, 경제 실상이라든가 경제 외적인 실상을 반영하는 이런 우리 통화 가치는 의외로 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경제적으로 혼탁한 속에 왜 이렇게 통화는 절상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지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중국의 그 위안화 절상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도 중국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4.9% 발표했습니다는 외국 자본들은 꾸준히 유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중국의 그 위안화가 절상되는 물론 중국은 고시환율입니다는 이런 요인을 반영해서 어제 그 6.69대로 이렇게 절상 고시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141원 42원 해서 1140원 붕괴 여부가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일단 전일 대비해서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아마 93 레벨대 초반대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것은 달러 약세니까 네. 이 측면에서 우리 원화 절상되다 보니까 1140원 이게 붕괴되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달러 투자자 입장이라든가 올해의 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서 외화 포지션을 진 이렇게 외화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한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조금 전에 나왔네요.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절상 추세가 성장률 예상보다 낮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중국이 그 경제 여건에 비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가 보니까 예측금을 20%에서 0% 폐지해가지고 사실 그 위안화 절상 속도를 이렇게 둔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조치가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붙여주면 요 준치금 네. 준치금 문제가 폐지한 적이 엊그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강한 제도가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시 스위스 바스로 얘기하는 6.8 위안뿐만 아니라 하단선 그 다음에 6.7 위안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가장 지금 이렇게 중국으로 빨리 자금이 몰려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에 대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IMF가 허용하고 있는 환율의 추세, 하락 추세, 그다음에 상승 추세, 추세를 거꾸로 이렇게 거느끼면 그건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되는 거고요. 하락의 속도,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로 얘기하면 평가 절상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은 경제 여건상으로 보면 IMF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 오늘 중국의 인민은행이 뭘 가지고 내놓을까 하는 이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는 게 오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측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치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절상되는 것은 또 네. 중국의 인민은행이 준칙금 폐지 같은 경우에도 절상 속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안화를 그 약화로 돌리려 하는 이런 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평가 절상이 이렇게 되는 데는 아무래도 미국 측 요인이 커서 그렇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이렇게 요인에서 보면 이렇게 겹치지 않는 셈 말씀드리면 중심 통화는 항상 머큐리와 마스 요인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펀더멘탈 측면 머큐리 요인만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요. 항상 지금은 대선 이렇게 경우 맞물려서 대선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달러 정책이 크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책 요인이 마스요도 한번 같이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번더런 측에서는 뭐 중국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오도요.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그 장기호 논설위원께서 사실 그 이렇게 쓰는 그 이렇게 에세이 형태를 쓰는 걸 보면 경기에 대해서 천차만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게 수직 절벽형 루비니 교수, 그다음에 L자형, 그다음에 W자형, U자형, V자형, 나이키형,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뭘 얘기했는지 아시죠? 로켓 반등형, 네. 수직 반등형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경기 예측가는 다 나오고 있다 하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가장 백미가 루비니 교수가 수직 절벽형,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직 로켓 반등형. 이게 이제 백미였습니다는 2차 조정하면서 이들 시각들이 좀 잘못됐다 하면서 사실상 그 미국 경제 비관론은 2차 논쟁 때 W자형, 그다음에 사실 낙관적 시각은 U자형으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은 3차 논쟁이 9월 달 페드 회의 이후에 3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낙관론과 비관론이 의견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네이크형 경제 내지는 K자형, 한국경제신문에서 K자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먼저 제시를 해보고 있었습니다는 K자형 반등, 좋은 기업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에 더 혜택을 받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사실 인구 피라미드의 낮은 계층들, 바텀 오브 피라미드에서 BOP 계층들, 네. 이 계층들은 아주 두터운 형태, 근데 코로나 사태에 의해 굉장히 어려운 이런 국면들, 이걸 K자형이라 이렇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이렇게 질적으로 악화되어 있다. 스네이크형 경제도 질적으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거고 K자형도 계층 간 불균형, 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진 데서 질적으로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극화 문제, 뱀이 꾸불꾸불한 것 같은 것은 땅이 굳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의심을 풀고 있다. 달러 약세 요인이 되겠죠. 이런 걸 감안해서 페드가 지금은 이 경제 성장률 고용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가 쭉 올라가 보니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니까 이 물가 상승 부분을 생각하면 긴축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폭주 열차가 딱 멈추니까 주가가 폭락 이렇게 돼서 사실 그동안의 노력이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인플레는 용인하겠다. 언제까지? 고용 창출이 될 때까지. 그래서 평균 물가제를 2020년 3년까지 해서 지금에 나오는 예측으로 보면 재료금리가 2023년 말까지 이렇게 되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 경기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다음에 금리가 기준금리가 2023년까지 이렇게 간다 하니까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대선이 2주 앞으로 그 다가오고 있습니다는 네.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각들이 좀 상당히 높죠. 어쨌든 뭐 막판의 역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외환시장의 부위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바이든 시각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분위기 이런 게 때문에 민주당이 되면 스트롱 달러 정책을 취하는 공화당보다 강한 달러 정책보다는 태조하지 않겠냐 하는 시각이 오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미국 측 요인에 의해서 달러 강세보다는 약세 요인이 되다 보니까 중국 측의 요인의 위안화 절상 요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네. 절상 요인도 있습니다는 달러 약세 중국의 위안화 절상
그 다음에 한국의 원화 절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금 1140원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원달러 환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그 1100원 붕괴, 그 다음에 그 이전에 1150원 붕괴 이 얘기에 네. 대해서 코로나 직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 해서 1300원, 1500원 넘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시각을 한번 제시드린 차원에서 그때그때마다 시청자분이 갈림길에 있을 때 1150원 선 얘기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1100원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환율을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1100원의 붕괴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1100원이 아주 멀게 보였지만 네. 지금은 1140원 붕괴에 이렇게 초립해 있다 보니까 다행히 다음에 환율은 어디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이번까지 열어놓은 시각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더 수정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1100원에 내년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밑에까지 빠질 수 있는 이런 수준도 이렇게 항상 시청자분이 생각해 보실 대목인데요. 아시겠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5중전회 이달 그 19일서부터 있죠. 5중전회를 통해서 대외 위상 쪽의 강화를 상당히 이렇게 추진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그 이렇게 위안화 문제라든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그 주축으로 하는 소위 위안화 국제 부자가 최근에 그 신용 경색 문제 때문에 주춤한데요. 다시 외국 자본들이 많이 그 들어오고 중국이 지금 수출 증가세가 꽤 빨리 이렇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외화 캐시 프로가 상당히 이렇게 좋음에 따라서 중국이 해외에서 국채를 그 발행할 때 사실 드문 일입니다는 할 때 가상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데는 대외적으로는 어쨌거나 우리 그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반영하는 특히 금융사들이 반영하는 이런 회사채 채권들이 굉장히 가상금리가 떨어지는 양상이거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저는 이제 국내 금융사들이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가상금리가 떨어질 때 우리가 부채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금리가 싸지고 국제적으로 보면 가상금리가 떨어지면 그 자금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것을 얼마큼 잘 조달해서 쓰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항상 뭐냐 이 자금에서 유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그 이렇게 이번 그 정기국회인가요? 거기서 해외 투자할 때 일정 한도를 설정해서 그 이상이 될 때는 세제를 하겠다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세제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입법을 이렇게 추진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이 시각은 그러면 안 돼서 상당히 부분 이렇게 좀 동떨어지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시각이 국내에 그러니까 자금들을 해외 투자하면 항상 국부, 캐피탈 프라이트를 인식하는 시각에서 그런 쪽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냐. 사실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벌 때는 상품 수출할 때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글로벌 투자라는 이런 감각보다는 그게 이제 저항적 이슈가 있으니까 자본을 수출한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실 국내 증권사를 비롯해서 해외 투자할 때 그런 쪽으로 하면 좀 과거에 상품 수출만 좋다. 그리고 국내 그 자본을 해서 해외 투자하는 이런 쪽은 사실 부정적 캐피탈, 국부 유출이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대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중국이 상당 부분은 위안화 절상 쪽으로 선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그만큼 한 차익을 누리다 보니까 자금이 들어오는 측면이 오히려 중국의 그 정책 당국자 시진핑이라든가 네. 이런 입장이 경제발전 단계가 많이 올라갔던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정책 관료보다는 더 전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절상은 그때그때 기본기 있긴 합니다는 정책 당국자가 해외 자본 끌어들이는 이런 쪽의 전향적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위안화 절상 추세는 지속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그 숫자를 한 3개월 전서부터 제시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 이게 반복해서 한다 하니까요. 경제 예측은 이렇게 제대로 되면 반복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은 주제가 일 때는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리는 전해드릴 것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요소치만큼은 3개월 전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때 1,100원 정도 붕괴됐을 때 많은 달러 투자자들이 이렇게 항의가 있었습니다는 그 수치를 보면 스티븐 러치가 1년에 달러 가치가 30% 폭락된다. 많이 익숙했던 자막이죠. 그렇죠. 로이터통신도 1년 후에 위안화 환율이 6.3 위안으로 간다. 그러면 2개월 전에 때려볼 때 위안화 위험만 감안해보면 1,100원이 붕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요원했지만 지금은 1,140원 정도 붕괴 우려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1,100원 붕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부근까지 하락을 했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까지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도 또한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위안화 환율이 아니고 네. 해외 환율이 되겠죠. 그래서 해외 환율 쪽을 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어제 해외 환율이 201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전프라질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9월의 그 중순 때 위안화 환율이 해외 환율이 207원에서 230원 정도 가니까 연말까지 브라질의 해외 환율이 좀 이렇게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때 시점에 그렇게 가능성이 좀 비교적 좋을 겁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외 환율은 이중통화입니다. 그래서 국내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네. 국내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건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원엔 위안 직거래 시장. 그리고 2013년 12월 달에 원 위안화 시장 해서 직거래 시장이 이렇게 개설된 게 세 개 통화뿐이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통화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크로스레이트 방식, 이중 통화 방식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사실 잠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야 이렇게 연말까지 위안화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시각해서 시청자분이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원 해외 환율은 이게 이제 크로스레이트 번분수 방식입니다. 네. 분자에는 원 달러 환율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해외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와 이중 통화 중에서 엔화를 제외하고는 다른 통화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왜 207원에서 230원까지 연말까지 회복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당시에 그럴 가능성보다는 200원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던 배경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200원은 떨어지다 보니까 브라질 국제 투자자들이 시청자분이 굉장히 오늘 이 환율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해서 보다 좀 근본적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중으로 해외 환율이 200원 붕괴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되는 것은 앞서 원 해외 환율은 원 달러 환율 나누기 해외 달러 환율이니까 자 요즘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달러 가치는 신흥국에 대해서 모든 신흥국에 대해서 약세 강세하는 일률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든가 중국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께서 왜 증시 쪽에선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왜 당신은 계속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느냐 하는 쪽을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서 채권 시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발행하는 채권 시장이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뭐 방역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선진국이 붙으면서 채권의 가산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렇게 그 금융사들이 뭐 캥거루 모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자금이 많이 조달한 상황이고요. 또 한국이 이렇게 금융사들이 회사채라든가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외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관심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증시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왜 자꾸 들어오려고 그랬냐. 환율이 떨어지는 것 이러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네. 채권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 달러는 원화와 위안화에 대해서 자 달러는 약세를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 달러에 대해서 원화와 위안화는 절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브라질 입장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크로스레이트 방식에 원달러 환율 분자 부분은 떨어지죠. 그리고 달러 대비해서 헤어라는 약세니까 헤어라 달러 환율 올라가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자 분수값이 원 헤어라 환율인데요. 분자는 떨어지고 분모는 올라가니까 분수값은 떨어지죠. 분수값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207원 떨어졌을 때 연중으로 2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브라질 국채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체리피킹 하세요 하는데 까꾸로 그런 시각은 좀 이렇게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데요. 결국은 207원에서 조금 반동하다가 지금 201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 얼만큼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분자 부분이 1285원에서 지금 1140원입니다. 한 10% 이상 떨어졌죠? 네. 근데 사실은 헤아라 달러 환율은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분모에서 원 헤아라 환율이 10% 이상 떨어지는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 헤아라 달러 환율이 헤아라 가치가 약해서 분모에서 또 올라가니까 분석값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원 헤아라 환율이 330원이었습니다. 지금 201원이니까 약 30%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여기에 분자에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한 10% 이상 됐고 분모에서 헤아라 가치니 달러 대비 약세에서 분모가 올라가는 부분이 20%포인트 작용했으니 30% 이상 폭락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자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의 헤아라 환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헤아라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진단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브라질이 삼중고에 빠져서 쉽게 헤어나오기 힘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삼중고다 이런 얘기는 네. 일단 코로나 피해 가장 많죠. 그리고 보나스로 정부가 코로나에 미숙한 대응, 그 외교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외교에. 이게 이제 보나스로 대통령이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중국, 중남미판 트럼프다에서 미국 쪽에 착 들러붙죠. 네. 근데 트럼프가 중남미 버리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중국 쪽에 착 달라붙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외교 실패 같은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다. 보선하라 대통령의 코로나 미숙, 그다음에 네. 외교정책 실패, 그리고 판치는 포퓰리즘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혼란이 겪고 있거든요. 모두가 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10월에 이렇게 그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했습니다는 지금 11월로 넘겨진 상태거든요. 이런 세 가지에서 삼중고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브라질이 이렇게 겪고 있는 삼중고가 결국에는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현재 브라질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브라질 경제는 2분기가 당초 예상보다 이렇게 좀 좋게 나오고 이것이 네. 연말까지 이렇게 헤아라 가치가 우리가 절상이 될 것이다,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나왔던 큰 요인이거든요. IMF의 10월 전망도 당초 6월 전망에 마이너스 이렇게 9%대에서 마이너스 6%로 줄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6%는 세계경제 성장률의 상향조정 속에 이렇게 상향조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대체로 보면 마이너스 6%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이너스 6%는 그렇습니다. 성장률 수준 보면 굉장히 가장 낮은 속에 속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씀씀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볼리비아에서 사실 아시겠습니다는 좌파 정부가 다시 태어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이 전부 좌파 핑크다이 되면서 재정 수지를 지출하다 보니까 브라질도 재정 적자가 아주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 자본이 국제금융사 보면 올해 외국 자본 이탈이 240억 달러, 작년이 111억 달러니까 이게 두 배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국 자본 이탈이 되니까 헤아라 환율이 올라가겠죠. 헤아라 가치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 헤아라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준칙, 피스칼 룰, 재정준칙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는 세계적으로 보면 재정준칙을 갖고 논쟁이 되는 국가가 브라질과 함께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재정준칙 문제를 걸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킬 가능성이 적은 상태에서 뭐로 보라스나 정부가 재정준칙까지 얘기 나오느냐. 우리나라도 재정준칙 룰이라면 제대로 지켜야지 그때그때 현 정부는 지키지 않고 나중에 지키겠다. 이게 뭐냐 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재정준칙 맞추고 논란이 되는 것은 그만큼 외국자가 이탈되고 씀씀이 크고 하다 보니까 외화 캐시플로 악화, 재정 캐시플로 악화, 헤아라 가치 약세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이제 짚어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브라질 국채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가 팔았던 터키라든지 멕시코 국채 등의 환차손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자막으로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자막으로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증권사에 이렇게 훌륭하신 CEO 분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가 투자하면 수익은 제3자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의 장점 뭐냐? 네. 항상 말씀드리는 이자가 높다는 점, 고금리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거 누리려면 재투자하지 않고 이자는 깎으로 떼어내야죠. 만약에 이제 2010년, 2011년에 팔았던 브라질 국채를 시청자분 위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해서 세제 혜택 받은 이자만 제3자 관리했다면 환율이 그때 당시에 한 74% 환차선이 났다 하더라도 이자가 세제 혜택과 함께 이걸 커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재투자했거든요. 재투자. 재투자하면 올라갈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그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시각이었습니다는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급한 마음에 그런 쪽으로 해서 재투자해라, 재투자해라 이런 쪽으로 투자 권유하는 시각이 있고 또 그게 당했던 당하고 있던 고객 입장에서도 그래 그러면 떨어지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해서 재투자하지만 채권입니다. 채권. 네. 채권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반드시 올라간다 하는 이런 게 잘 작용되지 않는 게 국채지 않습니까? 국채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주가와 다르게 주가도 신흥국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는 국채지 않습니까? 국채. 그래서 고 브라질 국채가 납부되는 게 아닙니다. 고 이 고이자에 세제 혜택을 주니까 그 자체가 이 브라질 국채를 팔았던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 매력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야 네. 되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교훈을 해야라 환율이 201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교훈으로 그리고 다른 금융상품으로 투자할 때 금융사들이 그 상품을 만들면 그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매력을 끝까지 지켜주는 게 좋다. 그런데 매력을 이렇게 급한 나무에 희석시키면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봉착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혼탁한 대내외 외환시장에 대한 움직임, 진단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